자, 고3 짜이 스토리. 자, F, 수트 F의 영 5번. 자, 열기구가 지면에 정지해 있었다. 지면에 정지해 있었다는 얘기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위치가 빵이었다. 이런 걸 알려준다고 했었어. 자, X가 빵일 때, T가 빵일 때 위치 X0가 0이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출발한 후 T가 35분일 때 지면으로부터 열기구의 높이를 구하라. 자, 한번 복습 한번 할게요. 자,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위치, 현재 위치. 자, 위치의 변화량은 내가 A초에서 B초까지 만약에 움직였어. 그럼 A초에서 B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거리가 아니야. A에서 B초까지의 현재 거리가, 현재 나의 위치가 궁금하면, 일단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야 되는데,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 dt라고 했어. 자, 왜냐면요. 자, 얘는 결국 VT 속도를 미분한 게 뭐야? 위치죠. 아, 미안하다.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죠. 그럼 얘를 적분한 거에다가 A에서 B까지 넣는 거니까 X에 B 마이너스 X에 A가 됐었어. 맞아요. 그래서 B에서의 현재 위치. 항상 XT 함수는 현재 T에서의 현재 위치인 거야.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면 수직선에서 위치. 그 다음 A에서의 현재의 위치를 뺀 거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자,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인데 내가 B초에서 위치가 수직선이 있었는데, 내가 위치를 처음에 시작을 3초에서 시작을 했어. t가 3일 때, 아, t가 4, 0초에서, 원점 3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그랬는데,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지. 이렇게 이쯤에 왔다 치자. 그러면, 자, 내가 A초에서의 위치가, 얘가 지금 만약에 5라고 해보고, 얘가 지금 4라면. 자, 여기서 내가 인테그랄 3에서 4가 아니라, 위치가 4. 자, 이때가 내가 빵초였고, 이때 마지막에 돌아온 이때의 시간이 만약에 뭐 10초라고 해보자. 그럼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vt dt는 결국, 자, 위치에 xt에다가 0에서 10을 계산한 거라서 x의 10 빼기 x의 0이죠. 그럼 지금 10에서의 위치가 4고요. 0에서 위치가 3이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이 VT라는, 이렇게 간이 VT라는 거에 대한, 이건 지금 위치의 그 함수지만 속도를 줬을 때, 그 아이를 0초에서 10초까지 정적분을 계산한 거는 0초에서의, 마지막 10초에서의 위치에서 0초에서 위치를 뺀 거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가 아니야. 위치의 변화량.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0초에서 10초까지 위치는 오른쪽으로 1만큼 갔다. 최종적인 위치가 처음에 3이었는데 최종적인 위치가 1만큼 갔다. 이건 거야. 그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A에서 B초까지, A초에서 B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 DT고, 즉, 위치의 변화량은 뭘 얘기한다? 정적분을 얘기한다. 정적분의 의미다. 이해돼? 그러면, 자, 위치의 변화량이 이런데, 그러면 현재 내가 10초에서의 현재, 10초에서의 현재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처음 시작한, 처음의 위치에서 더하는 거지. 뭐를? 0에서 10초까지 VT, DT를. 그럼 봐. 아까 처음에 시작 위치가, 아까 쌤이 예를 들었던 이걸 보면요. 처음에 시작 위치는 3이었잖아. 근데 0에서 10까지 정적분 위치의 변화량이 1이잖아. 그래서 최종 마지막 10초에서 최종 위치가 4가 되는 거지. 그래, 지금 최종 위치가 4 맞잖아. 이해돼? 근데 이건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까지를 다 더하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여기서까지를 다 더하는 거라서 얼마나 움직였니? 3에서 얘가 6이라고 한다면 3에서 6까지 3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이만큼 왔는데, 그러니까 3만큼 가고 이만큼 간 거니까 5만큼 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움직인 거리는, 위치는 아까 얘가 오른쪽으로 간 거는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으로 간 거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걸 계산해 버린 건데, 움직인 거리는 음수가 없는 거니까, 움직인 거리는 A초에서 B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VT의 DT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결국 그 답이
계산하면 뭐 5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이고 움직인 거리는 뭐다? 넓이다. 움직인 거리는 속도함수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정적분은 속도함수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함수의 정적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최종적인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 정적분을 더한 거다. 자 이거는 자 아주 개념적인 거고 개념서에 보면 자세히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직 헷갈린다면 다시 한번 개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요. 자 그래서 이 속도함수를 구했을 때 나한테 t가 35분이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 열기구의 높이를 물어봤지. 현재 높이를 물어본 거야. 근데 처음에 시작 t가 0일 때 위치가 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35초에서의 위치의 변화량 인테그랄 0에서 35분 이내에 35까지 vt dt를 그냥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지금 근데 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 일단 이 함수가 별로 그럼 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리면 자 0에서 20초까지는 1차 함수지. 여기도 20 이런 1차 함수. 자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고요. 그 다음 20에서 40초까지는 자 30 아이고 20,20이잖아. 왜 이래 그렸어 내가. 0,0을 지나고 20,20 속도가 시작할 때는 속도도 0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네. 맞아요. 그 다음 뒤에는 얘가 30이고 얘가 40인데 자 40에서는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마이너스 20이 되면서 30에서 0이 되면서 이렇게 생기네. 이해돼요? 뭐 뒤로 쭉 가긴 하겠지.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35분일 때가 궁금한 거니까 35분 요쯤에 있겠지. 그럼 위치의 변화량, 쌤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이라고 했죠. 근데 왜? 처음에 위치가 0이었기 때문에 그냥 위치 변화량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얘는 x의 0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35까지 vt dt인데 x의 0가 지금 0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돼요. 그럼 이 정적분은 자 그냥 삼각형의 넓이로 이용할게. 자 이 양이 30이고요. 높이가 10이니까 이 양은 300이겠네. 자 이 양은 50이고 자 여기 35를 넣어보면 35, 75, 마이너스 15. 됐어요. 마이너스 15기 때문에 40, 마이너스 80, 맞고요. 35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네. 됐죠? 얘가 마이너스 10이에요. 됐지? 그래서 이 양은 이게 5고, 이 양은 얼마? 마이너스 25가 나오겠다. 됐어. 넓이를 구해서 x축보다 아래니까 음수를 취해서. 그래서 정적분은 얘랑 얘를 더하는 거잖아. 얼마? 275.